안녕하세요. 토리소잉입니다. 오늘은 재봉틀의 밑실 감기를 배워볼게요. 이제 막 재봉틀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. 우선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밑실을 감는 영상이니 재봉틀과 실타래, 노루발, 북집, 실토리. 제가 사용하는 건 공업용 재봉틀이에요. 양장 기능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공업용으로 시험 본다는 거 알아두세요. 시험장마다 다른데 사절 기능이 없는 미싱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절 미싱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. 실을 놓고 여기에 있는 실거리에 실을 걸어줍니다. 동그라미 친 곳이 실을 감아주는 기계예요.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부가를 꽂고 실가닥을 잡아서 하얀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세요. 작은 쳇바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한 바퀴 돌려 꽉 껴줄게요. 그리고는 부가에 실을 감아주세요. 노루발은 재봉틀에서 바늘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할 때 원단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. 노루발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무릎으로 밀면 노루발이 올라가요. 실을 감을 땐 항상 노루발을 빼야 합니다. 노루발이 있는 상태에서 실을 감아주게 되면 침판이 망가질 수 있으니 꼭 빼고 감는 걸 추천드려요. 실을 감을 땐 이걸 앞으로 밀어줘야 발판을 밟으면 실이 감겨요. 노루발을 빼줬더니 재봉 바늘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밑실이 다 감기면 알아서 틱 소리와 함께 튀어나옵니다. 북집에 부가를 넣어주세요. 옆을 보시면 살짝 홈이 보이는데 여기에 실을 넣고 여기 갈고리 같은 게 보이죠? 여기에 실을 걸어줄게요. 이제 재봉틀 안에 북집을 넣어줄게요. 손을 재봉틀 아래로 넣어서 북집 넣는 곳을 찾고 넣어주면 끝!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죠?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서 북집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주세요. 잘 안 껴진 상태에서 재봉틀을 사용하게 되면 북집도 고장나고 바늘도 부러집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